아니면 30시간이 지나도 꺼질 생각을 하네. 당최 언제 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간 후 같이 산책 나갔다 마트까지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리뷰 광인의 라이프.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2 프로 광고가 들어왔다. 사실 내 채널 오래 본 사람은 알겠지만 채널 극초반인 2년 전에 선풍기 리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리뷰했던 두 개의 선풍기 중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가 드림메이커사 제품이었는데, 이번 샤오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의 주요 특징들을 대부분 계승했다. 뭐 말이 계승이지 스펙과 주요 구성이 거진 비슷하고 일부 기능이 좀 업데이트된 수준이다. 뭐 같은 샤오미 생태계 회사니까. 덕분에 2년간의 검증된 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고 불편했던 점을 이번 제품의 주요 특장점과 함께 야무지게 버무려서 설명하겠다. 자, 그럼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2 프로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무선. 이전 무선 선풍기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풍기의 무선과 유선 편의성 차이는 진심 넘사다. 이게 의외로 콘센트가 가까이 없는 장소에서 바람이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이 무선 뽕맛의 자유도에 취하면 지금까지 유선밖에 몰랐던 지난 날이 후회될 정도다.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느낀 무선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체크 요소는 바로 배터리 용량과 충전 방식이었다. 우선 이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2800mAh다. 뭐 숫자적인 스펙보다는 저 용량이 실제 얼마나 사용되는지가 중요한데 뭐 딴 거 있어? 그냥 셀이 돌려보는 거야. 결과는 회전미 포함 가장 강력한 4단계에서는 3시간 12분으로 이전 드림메이커 3시간 13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다. 근데 이건 문제는 회전미 포함 1단계 테스트였다. 아니면 30시간이 지나도 꺼질 생각을 하네. 당최 언제 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간 후 같이 산책 나갔다 마트까지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리뷰 광인의 라이프. 결국 34시간이라는 무지막지한 수준의 무선 지속 시간을 보여줬다. 저속 단계에서의 배터리 사용 효율이 좋아진 것 같다. 이래서 스펙보단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니까. 사실 무선으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상황이 밤에 잘 때 틀어놓는 건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1, 2단 풍속으로는 밤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었다. 용량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충전 방식이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꽂는 방식과 충전독 방식이다. 두 가지 다 사용해봤는데 편의성은 충전독 방식이 압도적으로 편하다. 이 직접 꽂는 방식은 손을 끼워넣는 물리적인 압력이 필요해 꼭 양손을 다 사용해야만 했다. 근데 이 충전독 방식은 선풍기를 들고 올려놓기만 하면 돼서 한 손으로도 충전이 손쉽게 가능했다. 특히 이번 버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 충전독 업그레이드였다. 이전 드림메이커의 경우 본체 홈에 충전독을 제대로 끼우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이번 샤오미 무선 선풍기 2 프로의 경우 충전독이 자성을 띄어 대충 가까이만 가도 촥 하고 붙어서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 충전해준다. 이거 진심 개꿀이다. 게다가 이 충전독 위치를 상판에 홈으로 표시해놔서 병아리 감별사 마냥 뒤집어 까서 콘센트 위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충전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장점 아기 선풍기 활용. 사실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2 프로의 전신격 선풍기를 쓰며 느낀 건 아기 선풍기로 활용하기 너무 좋았다는 거다. 솔직히 귀곰 주니어의 지난 2년 여름은 이 선풍기로 키웠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실상 육아템이라고 보는 샤오미 무선 선풍기 프로2의 아기 있는 집에서의 강력한 강점 4가지를 정리했다. 첫 번째로 아기용 맞춤 바람이다. 아기들은 뭐 미슐랭 원스타만 골라다니는 극도로 예민한 미식가처럼 까다로운 바람을 요구한다. 바람이 너무 세도 안되고 너무 직풍이어도 안되는데 또 온도에 맞춰 세기를 디테일하게 조절해드려야 한다. 그냥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냐고. 에어컨 잘못 틀었다 곧불이라도 들으시는 날엔 내 영혼의 곧비도 같이 풀리기 때문에 육아인에게 한여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페이커급 선풍기 컨트롤이다. 이 제품 이런 까다로운 요구들을 제조 상군급으로 완벽하게 수발해냈다.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팬의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다. 이런 구조 덕분에 일반적인 형태의 팬보다 바람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좀 신기했는데 내외층의 날개가 다른 속도로 공기 흐름을 발생시켜 직풍을 상쇄시키는 원리라고 한다. 덕분에 좀 더 간접풍에 가깝게 느껴져서 눈도 일반 팬 대비 좀 덜 건조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자연풍 모듯이 불규칙하게 풍속을 설계해서 좀 더 자연바람에 가깝게 설계해놨다. 이게 마약바람인 게 아기들 뿐 아니라 어른도 잘 때 잠이 겁나 잘 온다. 아무튼 이거 바람 단계 조절도 수준급이다. 보통의 4에서 5단계로 나누어진 선풍기의 경우 1단은 너무 약하거나 2단은 너무 세서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앱을 통해 무려 100단계로 조절이 가능해 아기 상황에 맞춰 혼이 담긴 컨트롤이 가능했다. 어른이라면 솔까 이런 100단계 조절이 사실 좀 무쓸모한데 상대가
차악이라면 이런 디테일한 조절이 꽤 유용했다. 두 번째로 안전이다. 일반적인 선풍기 중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손가락으로 힘을 주면 틈이 벌어지며 들어가는 구조들이 꽤 있다. 아기들은 뭔 찍먹의 화신들인지 모든 손가락부터 집어넣는 게 종특이라 육아인으로서 이런 구조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안전망을 씌우자니 그 특유의 그물 디자인이 갬성을 개박살 낸다. 이건 구찌가 만들어도 모기장된다.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2 프로의 경우 힘으로 틈이 벌어지지 않는 고정된 플라스틱으로 촘촘하게 덮개를 구성해 망을 안 씌우고 사용해도 좀 걱정이 덜 됐다. 게다가 앱을 통해 차일드락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아기들의 화려한 철권 무한 연타 콤보 버튼 플레이를 막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바람 높이다. 이 제품 좌우 회전각은 140도로 넓은 편인데 상하 각도는 39도로 넓은 편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아기들이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선 이 바람각이 안 나온다는 거다. 동일 각도의 선풍기를 사용해봤는데 바닥에 바람이 닿기 위해선 천상 멀리에다 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제품의 경우 완타치로 이 기둥이 분해돼서 더 짧은 높이로도 조절이 가능해 누워있는 아기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바람이 충분히 닿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네 번째로 저소음이다. 보통 선풍기는 아기가 잘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은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제품 BLDC 모터를 사용해 저소음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 1단계에선 사실상 안 틀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가장 강한 바람 세기에서는 54dB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수준이다. 사실 저소음은 아기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저강도에서 중요한데 이 저강도 모드들에서 소음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팬소음도 팬소음인데 육아인 최대의 주적 가전작동음을 앱을 통해 음소거할 수 있는 게 진심 더 유용했다. 종합하자면 내가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예민한 시기인 육아 1, 2년차 여름나기용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풍기였다. 장점 앱 조작. 이전 내가 사용했던 샤오미 생태계 제품들은 모두 직구 제품들이라 국내에선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게 꽤나 불편했다. 샤오미 제품이더라도 지역락이 걸려있어 미홈을 통해 조작할 수 없거나 불안한 APK 파일을 다운받아 따로 설치를 해야 했다. 이번 제품은 국내 정발되면서 미홈 앱을 통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풍량 조절 및 각도 조절 등의 원격 조작은 물론이고 K 선풍기 암살이 걱정된다면 타이머 설정을 통해 전원을 자동으로 끌 수도 있다. 이게 다른 일반 선풍기 타이머와 다른 점이라면 앱에서 분 단위로 세심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였다. 이 정도 타이머 디테일은 솔직히 좀 신박하면서 놀라웠다. 미홈이 구글홈 연동이 가능해 말로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풍량 조절이나 기타 기능 조절은 불가능하고 구글홈으로는 단순 전원 온오프만 가능했다. 장점 디자인. 가전 제작하는 형님 누님들에게 진짜 무릎 꿇고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디자인 큰 거 안 바래. 제발 유광에 엄한 컬러 넣을 생각이랑 하지 말고 딱 세 가지만 그냥 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 무광, 화이트, 심플. 아니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가전 찾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지. 이 샤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2 프로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깔끔한 무광 화이트로 어떤 인테리어 톤에 두어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컬러 톤. 거기에 심플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안 보이게 펜 뒤로 배치시킨 버튼까지 심플하게 딱 떨어져서 뭐 요즘 유행한다는 그 모던 센츄리 머시깽이 같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냥 딱 봐도 이쁘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 심플, 무광, 화이트. 개발자 형님들 그냥 과감한 컬러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시도는 고의 그냥 집어넣어줘. 부탁 좀 할게. 단점 배터리 잔량 표시. 아니 진짜 웃긴 게 앱을 통해 조절 단계도 100단계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타이머마저 분 단위로 디테일하게 조절 가능하게 해놨으면서 무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잔여 배터리량 표시 기능은 앱에 없다. 아니 저런 디테일을 줄이더라도 더 중요한 잔여 배터리량을 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거 2년 전에도 깠던 내용인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공대 형님 누님들 이거 대체 이 똥꼬집엔 무슨 공학적 이유라도 있는 건지 좀 알려줘봐봐. 문과인 애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나마 이 상판에 있는 표시등의 색깔로 잔여량을 알려주긴 하는데 이마저도 예전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주황색 3단계에서 흰색 주황 2단계로 디테일마저 줄여버렸다. 뭔 배터리 잔여량이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라도 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감춰? 단점 리모트 컨트롤. 이전 드림메이커 모델 대비 이번 모델에서 가장 아쉬웠던 변경점은 바로 리모컨이 없어진 것이었다. 물론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든 게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없앴다는 건 뭐 이해는 한다. 다만 부모님 나이 때만 돼도 이런 가전 앱으로 작동하시는 분 별로 없다. 장모님 댁에도 이 드림메이커 모델을 선물해드렸었는데 이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걸 너무 만족해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었다. 솔까 회전 버튼 하나 누르자고 핸드폰 켜고 앱 열고 버튼 누르고 하는 것보단 그냥 리모컨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더 빠르다.
빠르고 간편한 건 사실이니까 부모님들에게 앱이 더 편해요 라고 암만 설득하려고 해봤자 그 편한 건 너나 쓰라는 일가를 듣게 될 뿐이다. 나이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리모컨은 그냥 같이 출시하는 게 더 나았다고 본다. 단점, 번거로운 높이 조절. 이게 기둥을 빼서 1, 2단으로 높이 조절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사실 기둥을 빼서 다시 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체형 높이 조절 방식 대비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물론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서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귀찮은 건 귀찮은 거니까. 게다가 이 앱으로 좌우 조절이 되는데 위아래로는 자동 조절이 안 된다. 단점, 펜 청소. 다들 알겠지만 1년 창고에 짱 박아놨던 선풍기 꺼내면 그 펜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먼지가 정말 극혐이다. 근데 이 제품 펜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일반 펜 대비 복잡한 구조 때문에 펜 청소할 때 살짝 더 번거롭다. 그냥 쓱쓱 닦기엔 좀 구석진 포인트들이 많아서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한다. 추가상 가격은 공식 판매처 기준 139,000원인데 최근 무선 선풍기들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장점이나 단점 한쪽으로 넣기엔 살짝 애매한 가격이었다. 한국 정발 버전이라 국내 AS도 1년 지원한다. 그리고 이건 메인 장점에 넣기엔 좀 마이너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포인트이긴 한데 2년 이상 써봐야 할 수 있는 꽤나 만족스러웠던 개선점이 있었다. 이 펜 커버를 고정해주는 나사 자체가 이전 버전에서는 홈이 너무 얕아서 한 2년 정도 되니 분해 조립하면서 이 나사 홈이 갈려서 헛돌았다. 사실 몇 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서 좀 난감했었다. 이번 제품은 이 나사 자체의 홈도 더 깊고 넓어져서 안경 드라이버 같이 작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일반 크기의 드라이버로도 안정적으로 풀고 조일 수 있어서 좋았다. 결론평, 무선 선풍기를 꽤 오랜 기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데 선풍기를 하나 사야 한다면 무선은 진짜 강추다. 혹독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기본병기로서 무선 선풍기를 적극 활용해보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